여자가 팔 들고 있어요. 누군가요? 네, 잘 이어집니다. 와, 이걸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. 여러분, 오늘은 프랑스 파리 라이딩 편이에요. 파리 시내에 있는 노보텔 샌드강이 보이는 곳에서 저희가 하루 묵었고요. 오늘은 파리에 거주하시는 현지 한인분들과 함께 70km 정도 카페 라이딩을 할 거예요. 춥네, 춥네. 추워요? 아니, 근데 좀 달리면 괜찮아요. 아, 그래요? 네, 금방 괜찮아요. 오늘 날씨 너무 좋던데. 안녕하세요. 아, 찾아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따보면 사는데, 누구님도 몰라. 아, 따르기로 자꾸 따라가자는 거야. 파리는 언제 오셨었어요? 저 한 2002년에. 2002년 월드컵 때? 네, 그때 이제 유학으로 와서. 그럼 아예 둘러 앉으시네. 회사 다니고, 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. 야, 한국의 MCT급 선수들의 모습도 좀 타는 것 같아요. 맞아, 그 좋네. 네, 저희 이제 여기가 농샵, 농샵, 네, 농샵이라고 해서 그래요. 농샵. 경마장이야, 경마장. 경마장. 네, 농상이 경마장. 그래서 여기가 파리 이제 서부리그, 동부리그에도 이런 데 하나 있어요. 동쪽에도. 그래서 이제 서쪽에 사는 사람은 있죠. 서쪽에 사는 사람. 여기 크리테리움이야. 중지. 그냥 이런 거요. 그래도 펠로톤이네. 네, 가시죠. 뭐 어디 간다고? 아, 베르사유 가는 거예요? 이렇게 자전거로는 들어올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, 베르사유 공원에 왔습니다. 엄청나죠? 이야, 미쳤다, 미쳤다. 보실 종목은 역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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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도랑 오늘 아크로바틱 스위밍. 자, 아레나 파리스던. 에이 하우 차이나. 태국 마크까지 했어. 왜 창피해? 아니야, 나도. 응원하잖아. 그리고 예. 한국에서 샀는데.
경기를 원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였지? 네, 먹으러 갑시다. 어떤이 많이 씁니다. 테크 유튜버. 저는 자전거 유튜버인데 저희가 이렇게 알리바바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이걸 쇼핑하는 오빠 보고 이거 진짜 오래 보자고.